자, 2강의 5번부터 갑니다. 2강의 5번이고요. 자, 2강의 5번. 자, 일단 뭔 얘기야, 이게? 2강의 5번이. 니네는 지금 그 준 프린트에다가 숙면서 하시면 돼요. 자연적 선택과 데뷔 전에 인위적 선택이라고 했죠. 제목에다가 자연적 선택 물결. 자연적 선택.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자연적 선택이니까. 아무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영어로 바꾼단 말이야, 제목을. Natural. 선택. Selection. 됐죠? 인위적인 선택은 밑에 나오죠? 인위적인 선택이 뭐야? Artificial Selection. 32번에 나오죠? 됐니? 오케이. 아, 주제문 체크해줘야 되는데. 자, 형광펜으로 먼저 주제문 먼저 형광펜 치겠습니다. 번호에다 동그라미 치면 돼요. 다치지 말고. 우리가 기존에 수업시간에 하던 거에서 주제문이 약간 바뀌는 경우도 있어. 왜냐면 내가 지문을 이제 따로따로 분석을 하니까 옛날 것보다 여기서 낫다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근데 내용이 바뀌진 않아. 같은 의미의 문장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자, 31번 동그라미. 31번의 동그라미. 자, 6번으로 가. 6번. 6번에 40번. 7번에 46번. 8번은 뭐 그냥 장치 설명하는 거니까 이건 없어요. 3강의 1번. 2번에 10번. 3번에 12번. 4번에 20번. 5번에 24번. 6번에 35번. 7번에 38번. 8번에 4번. 오케이. 네, 여기까지. 48번. 자, 다시 와세요. 자, 그게 주제문이고, 이제 핵심. 좀 어려운 문장들이죠. 34번 보세요. 34번. 여기서는 그 자연적 선택과 뭐 인위적인 선택에 대해서. 옛날에는 자연적인 선택인데 거기에 누가 개입을 한 거야? 인간이 개입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다고? 속도가 좀 빨라졌다. 그죠? 그런 얘기야. 속도가 빨라졌다는 얘기가 핵심이에요. 자, 34번 갑니다. He knew. 그는 알았습니다. knew가 동사죠. 밑줄 치고 be. just 세 번째. 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순배열 하나 됩니다. 형광펜처럼. 자, 어순배열 형광펜 쭉 합시다. 별표 하나. 나중에 가서 이제 내가 다시 이런 지문들 중에서 스포츠적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것들은 내가 다시 뽑아줄게요. 그렇죠? 자, 어순배열 해보래요. 자, 어떻게 돼? 어떻게 내가 얼마나 빨리 변할 수 있는지 어쩌고저쩌고 이걸 알아봐요. 모양과 그들의 비둘기의 모양과 행동이 얼마나 빨리 변할 수 있는지를 알았다. 못했어. How quickly 써지고 How quickly the shapes and behavior of their show figures could change. 네. 다 못 쓴 사람은 나중에 쓰세요. 자, 그런 다음. 자, how부터요. 여기 빈칸 어순배열까지를 2번으로 묶어놔야죠. 그는 알았습니다. 언제요? when부터 1번입니다. when부터 main 그때까지. 브리더들이 carefully 조심스럽게 select figure 할 때 비둘기를 선택할 때 여기서 select figure 사용자들이 비둘기를 선택했다는 게 뭐야? 그게 32번의 artificial selection이죠. 그렇지? 그렇게 연결되고 있지? 오케이.
그렇게 뭐라는 거야? We deserve the trait. 자, 3번을 어떤 특징을 가진 앞에 feature 놓고 설명. 1점 비둘기죠. For breeding chick, 새끼를 breeding 하기 위한 특징. 새끼를 이렇게 낳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진 비둘기를 골랐단 말이야. 인위적으로 그런 것만 키웠다. 이딴 얘기지. 인간이 개입했다. 36번 갑니다. 별표 두 개나 돼 있어요. 자, 별표 두 개 더 쳐주고. 36번. 자, 소동사조입니다. 소동사조. 소동사조예요. 소동사조. Come on. 소동사조. 소동사조입니다. 소동사주가 뭐야? 소동사주야. 자, 2강에 5번 하는 거다. 주어요. 오케이. 자, 주어도 그렇다. 주어도 그렇다죠. 주어도 그렇던데, 자, 여기에 동사는 어떤 동사 쓴다 그랬어? 해부 동사. 조, 비, 해부 동사죠. 그러니까 앞에 나온 동사를 찾아야 돼요. 앞에 나온 동사. 앞 문장에 나온 동사. 2강이 5번에 36번 하는 거야. 네. 자. 그럼 아무 문장의 동사를 체크해봐. 아무 문장의 동사가 뭐야? 글쎄, had been doing the same이야. 그러면 뭘 써야 돼? been을 써야 돼? had를 써야 돼? had 써야 된다. 답이 있는 건 뭐야? had죠? had? 맞죠? 오케이, 가보 돼. 자, 이 식물을 breeder, 자, 기르는 애들도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랬습니다. When부터, 자, 1번입니다. 맨 끝에까지요. 뭐 할 때요? 걔네들이 try to improve their crop. 작물을 개선시키려고 할 때, or 세모들. 또는 produce, 생산하려고 할 때, 더 아름다운 꽃들을 만들려고 할 때, 얘네들도 그랬다는 게 뭐였다는 얘기야? 보죠. 뭐였다는 얘기야? 위에. 이 브리더들이 그랬다는 얘기가 뭐였다는 얘기야? 이 색깔 좋았잖아. 뭐였다는 얘기야? 오케이. 인위적인 선택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인간이 대비 들어갔다는 얘기야. 자, 37번 갑니다. 자, you know, 너는 압니다. 자, how부터 2번 걸입니다. 맨 끝에까지요. how부터 2번 걸. 맨 끝에까지요. 네. 거기 how 어쩌고 나오죠? 자, how 어쩌고 거기. how very different 물 겹치고. how very different. 옆에다 별표 하나. 어순.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 자, 여기서 어순 두 개 정도 나와요. 34번하고 37번 어순 문제 나올 수 있어. 자, 너는 압니다. 자, how very different. 얼마나 다른지. 쉽닥. 쉽닥이 주어죠. S. is 동사. V. 그럼 bulldog. bulldog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는 너는 압니다. 됐나요? 자.